배우 이혜영을 아시나요? 이혜영은 이상민을 만났던 그 해가 아주 끔찍한 해라고 밝히며 전 남편인 이상민과의 관계를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상민과 이혼 후 그녀는 빚밖에 남지 않고 이제는 이상민도 그녀도 빚을 많이 갚아 행복한 일들만 기다릴 줄 알았더니 얼마 전 그녀는 진단을 받았다며 오열했죠. 이상민의 전 부인은 가수 이혜영으로, 코코로 활동을 이어가던 이혜영은 이상민을 만나 약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이어가다가 2004년 6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상민과 이혜영은 2살 연상연하 커플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말 많은 연예계에서 약 8년간의 연애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별탈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결혼에 대해 많은 축하를 해주었죠. 하지만 둘은 불과 1년 2개월간의 결혼 생활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곧이어 이혜영이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민과 이혜영은 결혼 이후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데 이상민이 사업 때문에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며 자녀가 있지는 않았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 이혜영은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부터 총 22억 7천만 원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했고,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이혜영의 이름으로 차용 증명서를 내서 이혜영이 대신 빚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측에서는 이혜영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밝히며 반박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이혜영의 변호사 측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빚까지 떠안으며 위장 이혼이라는 누명까지 쓰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그 수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이상민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혜영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말리는 사건들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상민의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두 사람은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난 뒤 이상민은 이혼은 전부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혜영과 이상민의 이혼 사유는 이상민의 사업 실패와 더불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나중에서야 밝히며 사과를 구했고, 이상민은 당시 있었던 엄청난 액수의 빚을 개인 파산 신청하지 않으며 갚아나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죠. 실제로는 많은 빚들도 동업자들이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책임감 덕분인지 이상민은 다시 한번 빚쟁이 콘셉트로 많은 기회를 받게 되었고,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고 죽어서도 아버지 옆에 묻힐 수 없는 아들의 상황. 살면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이상민은 사업 실패와 사기 등 수십억의 빚을 짊어졌어도 돈을 빚졌으면 꼭 갚아야 한다며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그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예인들 아래서 이혼과 빚을 개그 소재로 사용되어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며 버텼고, 결국 그 많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최근 가수 겸 배우 이혜영이 폐암 투병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죠. 13일 첫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짠당포에는 이혜영이 게스트로 출연했고, 이날 이혜영은 제가 아팠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라며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암 판정을 받기 전날 어머니도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세상이었다. 그는 의사가 영상을 보여주는데 형광색에 핑크, 하늘색 등 색깔이 많더라. 독한 게 아름답다고 하더니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의사가 암이다라고 하더라. 병원을 나오면서 내 인생을 혼자 막 정리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결혼 10주년인데 남편한테 전화해 나 암이래라고 하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 지난 2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겪은 그녀는 항암 치료는 안 하고 폐 일부를 떼어버리는 수술을 했고, 성대 폴립도 암일까봐 떼어냈고, 이제는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많이 회복돼 제2 전성기를 맞아볼까 싶다고 하는 그녀. 이후 그녀는 이상민 언급하며 1995년 그놈을 만났다. 그 해는 내게 아주 끔찍한 해라고 표현하며 이혜영은 전 남편 이상민에 대한 폭로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나를 지켜주기로 했던 윤종신은 춤만 추고 내가 관심이 있던 박진영은 내게 관심이 없어서 혼자 앉아있었다. 그때 이상민이 와서 말을 걸어서 전화번호를 줬다라고 그날을 회상하며 후회하는 듯 보였는데요. 이혜영, 이상민 2004년 결혼하였지만 1년 뒤 2005년 이혼하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빚더미에 앉았지만 드라마
예능, 홈쇼핑 등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그러다 보니 빚 갚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벌며 행복하게 살자 라는 마음으로 사업도 정리하고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빚 갚고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고 이런 그녀의 모습에 많은 남자들이 반했고 그러면서 선 같은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7명의 남자를 3번씩 만났고 7번째 남자가 현재 남편으로 일하면서 7명의 남자가 동시에 이혜영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현재 남편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도 못 만나게 매일매일 이혜영과 약속을 잡았다고 설명했죠. 이혜영은 남편과의 결혼을 예언한 역술인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딸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라며 현재 남편인 7번째 남자에게는 딸이 있었다고 말했죠. 첫 만남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소개팅도 많이 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너무 짧게 해서 진짜 결혼 생활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다 라고 밝히며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남자보다 나를 반려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다시 안 나타날 것 같았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남편과의 재혼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재혼 상대의 정체에 시선이 쏠려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2011년 하와이에서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하였다고 합니다. 재혼한 남편은 부재훈 MBK 파트너스 대표로 상당한 재력가인데요. 부재훈 대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와튼스쿨 출신으로 투자은행 살로몬 스미스 바니의 아시아 지역 투자은행 부장, 칼라일 그룹 통신 및 미디어 부문 대표 등을 지냈고 2005년에 아시아 지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MBK 설립, 현재는 부동산 및 소수 지분 투자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가 대표로 있는 MBK의 운용 자금은 지난해 6월 기준 256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32조 원.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도 고비가 찾아왔고 바로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재혼 후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혜영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본인이 암 판정을 받기 하루 전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미국에서 본인은 한국에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진들 속 이혜영은 고급스러운 오픈카에 앉아 명품 가방과 의상을 착용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탑승한 차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자동차로 가격이 수억 원대로 알려졌고 가방과 구두 등은 모두 유명 럭셔리 브랜드로 정말 화려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전 남편 이상민과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빚을 악착같이 갚은 것처럼 암도 잘 이겨내셔서 지금의 남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